네, 투자가 어려우신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미 찾아 산만리,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 3 진행의 김수현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크게 밀리며 거래 끝을 냈습니다. 장중 코스피, 코스닥 모두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50포인트, 70포인트가량 크게 벌어지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참 대응하기 막막하시고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히 저희들 시장 리뷰들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보고요. 또 이 눌림목 매매법, 매수 타점은 쉽게 수익은 극대화 전략으로 가는 눌림목 매매법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강 콤비 두 분이 함께합니다. 주식 천하장사 쌤과 주디슨 멘토님과 여러분은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 3. 오늘 시장은 힘들었지만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주디슨입니다. 저는 주식 천하장사입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자, 저희가 씩씩하게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인사를 했지만 네. 오늘 시장은 힘들었다라고 일단 표현하기보다는 네. 일단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천하장사님이랑 제가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관련주들 좀 짚어보면서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도 조금 특이점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 먼저 짚어보고 그다음에 눌림목은 내 친구 오늘은 눌림목 그 저희 검색기를 1탄부터 이제 3탄까지 연결해 가지고 저희가 눌림목 종목을 공략하는 어떤 방법까지 같이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야, 천하장사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일단 네. 오늘 1시 이후에 오후 1시 이후부터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포스코 관련주들 네. 잘 가고 있다가 느닷없이 떨어졌거든요. 그쵸, 자, 예.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왜 이랬는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지 네. 이런 부분들 먼저 한번 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뭐 제가 뭐 방송이나 이런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이제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 관련주는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 위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구간은 굉장히 고점에 있는 구간이고 이 고점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응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1시 정도에 이런 흐름이 나왔던 이유는 뭐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뭐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게 여기서 당장 내일부터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뭐 상승할 수 있을지 하락할 수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오늘은 어쨌든 한번 올라가는 흐름에서 한번 브레이크를 좀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조심해야 될 구간은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점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었다.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뭐 많은 전문가분들도 다 그렇게 예측한 분들이 많고요. 네.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관련주들 끝도 없이 상승하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뭐 20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갈렸습니다. 의견이 갈렸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졌다 뭐 그거 맞지만 네. 좀 디테일하게 파봤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네.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네. 어쨌든 에코프로라든지 지금 뭐 포스코 관련주들. 네.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좀 주도하고 있잖아요, 시장을. 그렇죠. 예.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 차트상으로는 네. 우리 천하장사 전문가님도 그렇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금 더 상승할 것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하는 걸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시장의 수급을 지금 몰고 다니는 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 네네. 시장에 대한 상승 탄력도 둔화되면서 시장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조정받지만 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차트상으로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은 차트를 먼저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실질적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1.6%라는 상당히 강한 좀 하락이 나왔고요. 자, 코스닥 지수는 오늘 4.18%, 장중에는 5.7%까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점심 먹고 오신 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을 뭐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던 거는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을 필두로 한 2차전지 관련주가 당연히 흐름을 이끌었고요. 네, 맞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떤 걸 봤냐면은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반도체를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막판에 반등을 좀 끌어올리면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을 방어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네네. 에코프로가 소위 60만 원 네네. 정도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2차 전지가 조정을 받고 2차 전지의 수급이 몰렸던 것들이 네? 이제는 분산이 되면서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랑 반도체 쪽으로 좀 몰릴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때 반도체를 샀던 분들은 크게 재미를 못 봤거든요. 네. 에코프로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안 가겠지. 저 카메라 잡아주세요. 네. 에코프로 이제 너무 많이 올랐고 네. 포스코 관련주들도 이제 올랐으니까 야, 이 정도면 자, 밑에 있던 종목이 이제 거의 한 40만 원, 뭐 60만 원 이렇게 치고 올라왔으면 야, 이제는 많이 올랐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그때 이제 대체재로서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부각을 받았던 게 반도체란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반도체 안 가고 그냥 2차 전지가 계속 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삼성전자가 좀 끌어올리면서 야, 이제는 진짜 반도체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뭔가 오늘 반도체가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마지막으로 끌어올렸다는 거는 뭔가 시장을 방어하려는 좀 의지가 있어 보인다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2차 전지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보였던 거는 성장성도 있지만 그게 실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관련주는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막 실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는 그러니까 못하고 있어요. 2차 전지보다는 뭔가 재료가 네. 확실하게 매력적이다라는 느낌을 아직 반도체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점점 이제 뭐 AI나 이런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이제 계속해서 이런 실적적인 부분이나 전망들이 좋게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삼성전자고 독보적인 시가총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의 훈풍을 보인다는 거는 2차 전지가 살짝 하락을 보이더라도 이런 반도체 관련주가 충분히 그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천하사사님 네. 조금 더 네. 더 이제 과감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황을 네. 네. 좀 더 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의문보가 있는 게 일단 에코프로 제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차트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분봉상으로 보게 돼도 1시 이후부터 이제 물량이 쏟아졌거든요. 네.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에코프로 주가가 올라갔으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던지면서 개인 투자자가 위에서 물려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넘기고선 위에서 팔아치우고선 이제 기관 메이저가 이제 떠나간다. 네. 뭐 이런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자, 수급을 보면 이상합니다. 수급을 보면. 자, 수급상으로는 네. 개인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샀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걸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자, 보시면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매도로 나오고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매수로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제도권에 있을 때 이제 이런 수급을 담당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게 개인에 속하는 분들이 말 그대로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지만 여러 부류의 그 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 개인이라고 해서 딱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런 개인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개인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상황은 뭐 아직까지도 저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그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보통 이제 고점에서 일어나는 패턴, 흔히 일어나는 패턴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점에서 많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흐름보다는 지금은
한 번쯤 올라가는 흐름에서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줬다. 자, 그럼 외국인들은 어쨌든 수급상으로는 지금 5일 연속 순매수란 말이죠. 네네. 수급상으로는 개인이 계속 매도를 한 거예요. 네네. 지금 저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수한 물량을 찰시나 하려 그러면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일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오히려 이게 지금 조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이제 부분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세력과 굉장히 싸움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매수는 뭔가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제 쇼커버링에 관한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순한 매수라기보다는 어떤 공매도 그렇죠. 연관이 있다. 네, 그런 걸 청산하기 위한 매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수급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 좀 위험하거든요. 수급만 보고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팔았네. 그렇죠. 외국인은 샀어.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거는 위험하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어쨌든 고점에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당장 내려간다, 떨어진다를 논하기는 힘들지만 수급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좀 더 올라간다라고 또 보시기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수급만 보지 마시고 차트상으로는 어쨌든 오늘 음봉이 나왔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면서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가는 흐름보다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걱정되는 마음으로 아마 경제 방송들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에코프로 얘기를 채널마다 다 했을 것 같아요. 그쵸, 다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천하장사님의 뷰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네. 에코프로가 인제는 안 가겠지 하면서 계속 갔기 때문에 이런 조정 속에서도 다시 매수의 기회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에코프로를. 네. 근데 이제 전에는 60만 원대에서 120만 원까지 거의 100%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차트와 전에 어떤 흐름과 차이점이 있나요? 그렇죠. 우선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우선은 뭐 에코프로라는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자, 주가가 어쨌든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완만하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합니다.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요. 주가가 어느 정도 극에 달았을 때는 이 각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완만한 각도로 상승을 60만 하지만 60만 원 올라갈 때까지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그렇죠. 여기서는 조금 더 가파른 흐름으로 올라가요. 자,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는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극에 달아 그러니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오늘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분명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예. 자,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앞전에 상승할 때는 상승의 기울기가 완만했는데 네. 최근 단기간에 포스코 관련주들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주들 급등했을 때 그때는 각도가 굉장히 가파랐다. 가파르게 올라갔다. 거의 수직에 가깝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시세가 끝나는 케이스들이 많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시 차트들. 이거랑 비슷했던 종목들이 네. 과거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서 그쵸. 이게 뭐 확정적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좀 흔히 아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좀 시세를 좀 많이 줬던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풍제약의 코로나 이후에 차트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자, 요 구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구간. 자, 어쨌든 주가가 말 그대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탄력을 붓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좀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잠깐 조정을 보였지만 좀 더 앞으로 가면은 자, 이렇게 탄력이 극에 달았을 때 극에 달았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가 뭐 요 구간에 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지금 차트 흐름상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말 그대로 지금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여기서 점차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종목을 한번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예시 종목은 없나요? 네. 시젠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큰 시세를 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런 흐름이에요. 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에코프로 차트랑 굉장히 비슷해요. 자,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는 극하게 방향성을 주죠.
자, 에코프로랑 비슷합니다. 보세요. 차트가 거의 비슷하네요. 자, 요게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이 앞전에 어쨌든 세 개의 고점이 있고 지금 이게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던 시젠도 마찬가지로. 시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네, 시젠은 많이 올라갔지만 좀 극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런 구간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시젠은 올라가다가 아직까지 크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는데 에코프로는 터졌기 때문에 지금이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시젠 이후에 가격대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이유가 이제 최고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점을 그러니까 뭐 꼭 에코프로가 그 지금 고점을 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포스코가 2008년에 76만 원을 거치고 나서 23년 만에 돌파를 했듯이 이 종목은 이 가격대를 어떻게 보면은 언제 돌파할지도 모르겠고 영영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 잡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저런 자리에 사면 이제 어쨌든 다시 그 내 본전 자리에 올 때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저희의 분석이고요. 근데 이 방송을 본 시청자분들이 오늘이라도 뭐 에코프로 BM 그동안에 소외감이 많았잖아요. 다 저걸로 수익 보는 것 같은데 내 계좌는 계속 떨어지는 것 같고 저 종목은 안 갈 것 같으면서도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아니면은 뭐 어제 같은 날 네. 이런 날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왜냐하면 시주 그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도 에코프로 뭐 이제 뭐 300만 원, 4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이 지금 사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신 분들 오늘 일단은 고점에서 떨어졌잖아요. 오늘 사신 분들? 네. 오늘 사신 분들에 대한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샀으면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생각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 아까처럼 외국인들은 아직 안 팔았기 때문에 네. 기다려야지. 뭐 본전으로만 팔아야지. 네. 아니야, 뭐 에코프로 지금 시작이야. 2차전지 아니면은 지금 시장을 갈 게 없어.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과감하게 제 소신권 얘기하면은 네. 만일에 내일이라도 빠지지 않으면 저는 당장 팔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왜냐면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조금 싫어할 수 있는 제가 사실은 에코프로를 80만 원, 90만 원일 때도 여러분들에게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그 이후에 만약에 샀다면은 뭐 140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났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서 나는 쉽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 시장에 참여해 보시면 대응이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갖고 조금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좀 생각이기 때문에 만일에 내일이라도 조금이라도 상승이 나오면 저는 바로 매도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천하장사님의 기본적인 투자 어떤 마인드라고 할까요? 네. 투자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고점에서 뭐 에코프로 얘기를 저희가 거의 네. 20분 가까이 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 질문 하나 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자, 그 보통 이게 정리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네. 저도 좀 소신껏 얘기를 할게요. 그 네. 저희가 하는 매매는 눌림목 매매고요, 시스템 네.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눌림목 검색기라든지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하는데 에코프로가 만약에 누군가 추천을 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까지 간다라는 어떤 근거와 보장이 지금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갔으니까 갈 거야라는 어떤 것밖에 없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에코프로를 보유하신 분들이 이 종목이 저희도 여기서 이제 다 떨어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네. 수익을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더 간다, 못 간다, 이러면 업황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2차 전지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기대감에 대한 어떤 가치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나 저희가 봤을 때는 위험 구간이 맞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만약에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좀 많이 고민을 좀 하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저는 뭐 에코프로나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관련된 종목이 지금 위치는 약간 군대로 비유하자면은 좀 최전방에 있다고 좀 보여져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최전방은 어쨌든 전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너무 막 전시 상황 얘기하시면서 네. 또 이게 또 뭐 불안감 막 너무 이렇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전시 상황에 있는 되게 위험한 위치에 있는데 지금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과연 이 고점에서 조금만 높은 리스크를 갖고 수익을 거둘 건지 아니면은
바닥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리스크가 적은 상황에서 조금 더 위에보다는 적은 수익을 가지실지 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토대로.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론적인 부분들은 압니다. 네. 경제 방송 많이 보시고 또 뭐 전문가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시장에서 자꾸 보여주는 결과치가 네. 바닥에서 사라, 저점에서 사라, 더 이런 부분들 얘기해도 바닥이 아니에요. 지금 떨어진 종목은 계속 떨어지고 가는 종목은 계속 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라, 좀 저점에서 사라 이 저점에 대한 기준이 현재 시장에서는 애매해요. 맞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이 네.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네. 포스코와 에코프로 관련주들만 급등하는 모습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야 주식을 할 거면 그냥 저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저게 그냥 소위 어떤 브랜드처럼 그쵸. 저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애매한 거 사가지고 마음고생하느니 차라리 이거 사는 게 낫겠어. 에코프로가 무슨 500억짜리 동전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쏠림 현상이 심하잖아요. 근데 네. 이런 쏠림 현상은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지금 더 이런 쏠림 현상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과거와 다르게 지금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파이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파이에서 추가적인 신규 매수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 파이를 나눠먹는 구조인데 시가총액 1, 2위로 수급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던 종목을 팔고 이 종목으로 갈아타기 때문에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네. 뭐 로봇 관련주가 올라가거나 네. 뭐 진단키트가 올라갔을 때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급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언젠간 하락할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희한하게 에코프로와 포스코는 이름 자체가 어쨌든 대형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량주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게 끝도 없이 성장할 것이라는 어떤 생각들 거기에 대한 안도감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런 수급 쏠림 현상이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보다는 저는 이 또한 좀 지나가리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뭐 내 종목이 대부분 종목이 지수는 뭐 크게 하락하진 않았지만 내 종목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을 느끼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여유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뭐 궁금했던 부분들을 그래도 천하장사님을 통해서 시청자분들도 아마 궁금했던 걸 좀 제가 대신 좀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네. 수급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샀고 포스코 관련주들은 개인이 샀고 그렇죠.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었고 공매도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에 대한 어떤 부분만 딱 보고선 그냥 냅다 들어가지 말아라. 네. 그리고 혹시라도 어제 오늘 고점에서 에코프로를 고점에서 사서 걱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천하장사님 같은 경우는 내일이라도 뭔가 급락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급락하기 전에 지금 고점에 샀으면 뭐 매도해도 괜찮다. 이런 입장이고 이게 그래도 지금 고점을 한 번 더 올라와서 네. 그 매수가까지 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오늘 예를 들어 그냥 종가에 샀다는 좀 가정하에서 부적 희망이 없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아니요. 희망은 없다는 것보다는 네. 이게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구간에서 나는 손절라인 잘 잡고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은 그게 대응이 쉽진 않거든요. 오늘 같은 네. 경우는 손절라인 잡아도 대응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네. 뭐 오늘 뭐 상승 부위와 하락 부위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거죠. 예. 네. 쉽지 않습니다.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찌됐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한 시간도 모자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여러 가지 어떤 분석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기준에 맞게끔 원칙에 맞게끔 매매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원칙에 맞게끔 매매를 해야 지금 당장 소외감을 느끼더라도 그쵸, 결국 길게 네. 봤을 때는 그렇게 매매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벌더라고요. 맞습니다. 운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기준을 갖고 매매하는 분들이 나중에는 주식을 잘하고 돈을 벌더라. 이 기준을 갖고 이 원칙을 갖고 한번 오늘도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검색기를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일단 네. 이거를 그냥 뭐 설치하셔라 이게 아니라 저희의 교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만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수현 앵커가 저희가 한 20분 동안 저희끼리 시장 얘기하다 보니까 수현 앵커 팬분들이 좀 되게 많거든요. 네. 이분들이 오늘 출연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여 방법 안내해주세요.
네, 먼저 오늘 멘토님들께서 드리는 3종 필수 무기, 눌림목 매매에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검색키부터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추세를 전환시켜주는 것을 확인해주는, 알려주는 이 붉은 기둥 검색키 오늘 드리는데요. 하락 추세 완벽히 돌파한 종목을 필터링 해주는 종목입니다. 시장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종목을 하나하나 보기 어려운 법이죠. 이 붉은 기둥 검색키 통해서 내가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보면 좋을지 도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내 친구 눌림목 검색을 하시면 이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가 있죠. 7942, 두 분의 멘토님들께서 친구 사이인데요. 그런 의미로 7942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검색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검색기 더 있죠. 이 빨간색, 초록색, 멈춤과 이제 대응해봐도 좋다 알려주는 신호등 추세선, 추세 확인 알려주는 검색기 드리고요. 또 눌림목 타점을 알려주는 눌림목 검색기까지 총 앞에 세 가지 검색기 오늘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참여 방법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 내 친구 눌림목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입력 코드가 있습니다. 7942 숫자 네 글자 7942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두 분의 멘토님들의 선물 3종 필수 무기 설정 영상 꼭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멘토님들 나와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그 오프닝에 이제 네. 어쨌든 우리 현재 상황에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뭐 네. 저희가 준비한 뭐 순서도 있겠지만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한 25분 정도 얘기했어요. 네. 지금부터는 눌림목 저희가 이제 3주차인데 이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노란톡방에 또 들어오셔서 검색기도 많이 설치하시고 네. 이제 활용을 해보시고 계신데 이제 좀 진도 좀 나가볼게요. 3주차니까. 네. 아, 일단 화면 잠깐 좀 보시면 아, 잠깐만요. 요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좀 크게, 화면을 좀 크게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단은 매매를 할 때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 이 종목의 추세를 확인하는 거를 네. 신호등 추세선이라고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트로 설명드릴 텐데 차트 안에 녹색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추세 돌파는 붉은 기둥 검색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눌림목 매수 타점은 유레카, ET 검색기 이런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이 발굴되면 매수를 하는 거죠. 어쨌든 눌림목이라는 게 추세를 확인한다. 추세가 하락 추세를 벗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추세 돌파라는 거는 한번 급등이 나와야 됩니다. 급등이 나와서 위로 올라가야지만 눌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서 정확하게 맥점 21선이나 60일과 이격이 가까워졌을 때, 그때 이제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네. 이제 그때 이제 매수하는 방법. 이 3단계로 저희는 매수를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예시 종목을 통해서 이 종목을 언제 추적해서 어떻게 사서 언제 파는지 여기까지 그냥 시나리오별로 가볼게요. 네네. 자,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자, JLK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JLK. 네. 자, JLK라는 종목을 보면은 자, 아까 주짓순이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이 빨간색과 초록색깔로 보이는 게 이제 신호등 추세선입니다. 일단 추세가 녹색으로 바뀌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이 언제 추세 전환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눌림목 타점이 나오는지 하나하나 추적을 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 빨간색이라는 건 어쨌든 신호등 추세선인데 멈춤이라는 뜻입니다. 멈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아직 전환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초록색깔로 바뀌면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추세가 전환된 시기는 바로 요 시기예요. 자, 요 시기. 근데 실제 거래량보다는 거래량이 터졌을 때, 자, 요 구간에서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자, 일단은 1차는 네. 추세가 전환되고, 네. 그다음에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된다라는 건 추세를 돌파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언제 사면 되죠? 자, 이 종목을 언제 사야 되냐?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검은색 선이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자, 20일 이동, 그다음, 유레카 검색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파란 색깔이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그리고 신호등 추세선 아시겠고요. 그러면은 이 종목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을 그봅니다. 자, 선을 한번 그어봐서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세 가지 타점으로 보는데 사실 주가가, 뭐 검색기 네. 있으면 저 선 안 그어도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느 타점에서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지 네. 이 20일선과 주가가
이격이 좁혀졌을 때 3% 이내 가볼게요. 그렇죠. 3% 이내 좁혀졌을 때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안 나오고 이런 자리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런 자리 한번 나오죠. 네. 자, 이런 자리 한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으로 가지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흐름을.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어느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셔야 되냐면은 가장 전고점의 몸통과 꼬리죠. 꼬리 사이. 요 네.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진행을 해봐서 아 여기는 좀 이탈을 했네요. 그리고 이탈하고 내려가다가 이제 60일 검색기에 그쵸? 걸렸어요. 이 파란색이 60일 선인데 요게 걸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60일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조금 더 한번 기회를 더 줍니다. 네. 한 번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기회를 계속 줍니다. 그러면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디에서 수익 실현해야 되냐면 전고점이겠죠. 예, 그렇죠. 이 앞전에 이 고점에 몸통과 꼬리 사이에서 수익 실현하시고요. 끝까지 이 흐름이 이탈되지 않는 이상 끝까지 좀 끌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끌고 가면은 어느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을 끌고 간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셨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신호등 추세선을 만일에 이게 이탈했을 때는 추세 전환에 실패됐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그 부분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JLK 저희가 알아봤고요. 네.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이죠?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DX라는 종목입니다. 자, 포스코라는 DX. 종목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최근에도 또 포스코 그룹주가 좀 이슈가 되면서 아실 텐데 이게 이름이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구 포스코 ICT거든요. 그 ICT가 포스코 DX로 바뀌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엄청난 상승이 나온 종목인 그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랑 굉장히 좀 인연이 많은 종목인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대박 우량주라는 종목을 그러니까 시즌2 때였죠. 그쵸? 시즌2 때 자식에게 물려줄 종목. 그렇죠. 대박 우량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 정말 바닥권이었거든요. 자, 정말 바닥권이었는데 이 종목이 그때 당시에 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45,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 바닥권에서 만약에 종목을 선별하더라도 이렇게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고. 포스코 DX도 결국은 눌림목 맥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코 DX는 어느 구간에서 나왔는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잠시만요. 차트를 여기서 줄여 보시면은 자, 이런 구간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횡보를 하다가 신호등 추세선이 녹색으로 녹색과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구간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거냐면 거래량이 실리면서 네. 추세 전환에 신호가 나왔을 때 이때부터 이 종목을 관심 있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볼게요. 좀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었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리면서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그러니까 저 정도 급등이 나와야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추세가 돌려 세우고 신호등 네. 추세선 돌파하면서. 네. 자, 이제 언제 사죠? 자, 요 구간은 사기가 굉장히 좀 애매했던 구간들이 많아요. 요런 구간에서도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크게 많이 눌린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많이 눌린 것 같지 않고 계속 횡보하면서 했지만 조금 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 종목은 자.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더 많이 터졌습니다. 오히려 저기에 붉은 기둥이 그렇죠. 또 한 번 포착이 네. 되는 거죠. 포착이 되고 이 구간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은 색깔이 21선인데 닿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닿진 않았으면은 그냥 여러분들 올라갈 때까지 그냥 냅두는 겁니다. 닿을 때까지 그냥 그쵸? 기다린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한번 닿죠. 닿는데 이탈했어요. 닿는데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60일을 노려보는 거예요. 밑에 60일. 자, 그러면은 한번 흐름을 볼게요. 자, 60일에서는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이격이 좁혀지면서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20일 검색기에서 만일에 포착이 돼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여기서 실패한다고 해서 이 종목이 끝난 게 아니라 밑에 있는 60일선까지 충분히 염두에 줘도 좋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이런 구간에서 포착이 되면은 이렇게 큰 상승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이 종목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카메라 한번 잡아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 강의를 처음 보신 분들은 야 21선 뭐 21선 60일선 쟤네 뭐 이평선 매매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21선 뭐 지지받고 올라가고 살짝 이탈했다 올라가고 이거는 우리가 원래 다 알던 기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평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근데 저희는 단순히 이평선으로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이 구간과 이격도 그리고 신호등 추세선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 네.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봐야 되는 거고요. 저희의 업그레이드 검색기에는 재무제표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단순한 어떤 매매 방법이 가장 기본이다라는 어떤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21선을 매매하는 이 기준도 21선을 이탈하고 가는 종목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21선을 안 닿고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희는 21선과 61선 두 개를 메인으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고, 네. 21선 이탈 시에 61선까지 지지업을 확인하고, 괜찮으면 이런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아무 기준이 없이 그냥 올라갔던 종목이 뭐 살짝 그쵸, 예. 눌렸을 때 오늘 같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 네. 올라가는 종목이 은봉 떨어졌다고 이제 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준은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시스템 매매, 그러니까 검색기로 만들어놨고 이걸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설치할 수 있는데 이걸 설치하시면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얘기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눌림목 검색에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게 보시거든요. 그렇죠. 네. 이 추세 돌파했는데 이 돌파가 갑자기 왜 나왔나요? 왜 이렇게 상승이 나왔나요?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모멘텀을 분석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교재가 됩니다. 요거를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받는지 다시 한번 수연에코 통해서 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서 이 눌림목 매매법 충분히 잘할 수 있게끔 오늘도 두 분의 멘토님께서 필수 무기 3종 검색기 드린다고 합니다. 먼저 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돌파되는 종목들 알려주는 붉은 기둥 검색기 오늘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검색기, 붉은 기둥 검색기 첫 번째 검색기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뒤에 두 가지 검색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색기는 신호등 추세선과 함께 눌림목 검색기 오늘 함께 3종 세트로 드리죠. 이 멘토랜드 차트에 빨간 색깔, 초록 색깔 표시되어 있는 신호등 추세선, 추세를 확인해주는 그런 라인이죠. 신호등 추세선 드리고요. 다음으로 매수 타점 알려주는 이 눌림목 검색기까지 세 가지 검색기 보시면서 설치할 수 있는 영상을 멘토님들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설정 영상 따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작 영상을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내 친구 눌림목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코드가 있습니다. 7942 숫자 네 글자 7942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관심 종목을 넣어야 할지 답답하실 텐데요. 이렇게 3종 검색기 설정 영상 받아가 보셔서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멘토님들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예시 종목 볼게요. 어떤 종목이죠? 네, 다음 종목은 지오릿 에너지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오릿 에너지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포스코 DX랑 조금 흐름이 유사한 패턴인데,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왔던 부분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구간, 지금 빨간색과 초록색의 신호등 추세선인데, 이 구간을 강한 거래량을 돌파하고 색깔이 바뀌는 지점, 자, 요 구간을 이제 붉은 기둥 검색기에서 포착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됐고, 신호등 추세선이 색깔이 바뀌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그럼 과연 어느 구간에서 종목을 진입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검은 색깔이 20일 이동 평균선,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이 60일 이동 평균선, 그 다음에 신호등 추세선, 이렇게 세 구간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흐름을 한번 지켜볼게요. 자, 흘러가다가 이거는 사실 21선에 대한 지지 부분이 나오지도 않고 급격하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아마 검색기에도 포착이 안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타점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바로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타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자,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타점 부근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마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격이 상당히 좁혀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신호등 추세선까지 흘러내립니다. 자, 마지막 최후의 보류가 신호등 추세선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신호등 추세선을 지지한다면은 이런 구간에서도 검색기가 나옵니다. 포착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잘 여러분들이 잡으셨다면은 조금 더 이제 강한 상승 흐름 나오는 종목, 이 종목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눌림목에 대한 부분들 지금 오늘 저희가 시장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아래 노란톡에 내 친구 눌림목 저희가 같이 있는 소통방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장중에 이제 천하장사님 브리핑도 해드리고 눌림목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목요일날 방송 이후에 또 온라인 방송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시즌3에서 처음 하는 온라인 방송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하장사님, 제가 왜 네. 자꾸 이렇게 안내를 하고 뭔가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냐면요. 네, 네. 지금 10분 남았는데 네. 다음 예시 종목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네, 네.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이 시장과 현재 상황에 대해 궁금한 게 또 많습니다. 갑자기 생겼나요? 네. 네. 사실 아까부터 너무 많았는데 네. 어쨌든 준비한 또 순서가 있으니까 그쵸, 저희 예. 또 우리 PD님도 이 내용을 다 또 자막으로도 만들어 놓으셨고 했는데 다른 걸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요거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오늘 에코프로와 포스코 관련주들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이유, 그리고 가파르게 상승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건 이해가 됩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위에서 고점에서 음봉 맞고 떨어질 수 있죠. 네. 근데 왜 안 간 종목들은 계속 빠지죠? 아, 상대적으로. 예, 오늘 에코프로만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웬만한 보유 종목들이 이거 오늘 왜 빠졌지? 근데 에코프로만 빠지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들고 있는 보유 종목들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계속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쏠림 현상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만일에 오늘 에코프로나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이 장중에 흔들리면서 상대적으로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된 겁니다. 이거 진짜 에코프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종목들도 매도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리고 지금은 에코프로나 오늘 같은 경우도 봤지만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 외에는 뚜렷하게 매수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뭐 종목들을 매도하고 또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한 번쯤 담아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존의 종목들을 파는 흐름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자, 제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네. 피디님. 자,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추적했던 종목 중에 하나, 풍국주정이에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기준에 맞았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녹색으로 신호 추세는 돌아섰고 급등하면서 이평선 지지받고 내려오는데 최근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음봉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풍국 주정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단 얘기예요. 네. 그냥 에코프로랑 포스코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받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 왜 이런 종목들이 떨어지지? 이걸 가지고 그냥 시장의 심리가 악화됐잖아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현재 시장 심리 나쁜 거 아니잖아요. 시장 잘 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 풍국 주정이라는 네. 종목은 어쨌든 제가 앞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가 원하는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됐고 우리가 원하는 지지선까지 왔지만 시장이 이제 극도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하락 종목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심리적으로 이런 종목까지 매도가 나온 상황에서 다시 이 종목이 각광받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강한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실리면서 다시 한번 신호동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그때부터 관심을 갖는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한번 추세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지지를 보이지 못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반등이 나왔다 하락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종목이 각광받기 위해서는 뭔가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지만 이 종목을 다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국한된 게 아니라 네.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 종목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 종목들도 그렇죠. 지금 뭐 수급이 몰려야지 된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말 그대로 원칙대로 우리의 종목들이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고 지지 구간이 나온다면 그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지금은 이렇게 흘러나온 상황에서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실 대응 방법이라는 게 뚜렷하게 없어요. 네.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네.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천하장사님은 네. 어쨌든 지금 다른 종목들도 네. 에코프로나 포스코나 이런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가서 조정받은 것도 있겠지만 이 종목이 너무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여타 다른 종목들도 이 종목들이 하락할 때 같이 하락을 했다. 네네. 그러면 어쨌든 이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사라지면 네. 그래도 이런 종목들이 정상화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떨어졌지만 그 전에도 뭐 종목들이 안 갔던 종목들은 안 갔잖아요. 네네. 그럼 수급 쏠림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2차 네. 전지보다 더 매력적인 뭔가 업종이라든지 섹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말은 그러니까 수급 쏠림 현상이 뭐 네. 사라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한쪽 섹터에 너무 몰린다는 거잖아요. 결국 수급 쏠림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몰리는 거죠. 그렇죠. 그거만 좋아 보이니까. 근데 그거를 대안할 네. 수 있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반도체 관련주가 반도체. 조금 더 뭐 최근에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뉴스가 나온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면은 저는 이런 쏠림 현상은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뭐 내일부터 당장 수급 쏠림 현상이 사라진다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계속 드리는 게 뭐냐면은 언제 이게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사라진다. 천하장사님이 애매할 수 있는데 예. 제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눌림목 내 친구고 천하장사님 저도 오랫동안 같이 봤잖아요. 예. 그 천하장사님이 TV 방송이니까는 답답하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방송이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만 전달해야 되는 거고 기사화된 내용들만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주식을 또 계속 오래 하다 보면은 오늘같이 에코프로 수급이라든지 현재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방송에서 못하는 얘기들은 저희가 목요일날 온라인 방송에서 진행을 할게요. 네. 저도 같이 들으면서 답답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막 얘기를 못 해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수연 앵커 마지막으로 만나보고 저희 또 다시 또 받겠습니다. 네. 자, 수연 앵커 나와주세요. 네, 시즌 3 맞이해서 내일 저녁 7시에 첫 온라인 공개 방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이나 시장에 대한 고민들 방송에 들어오셔서 멘토님들께 여쭤보면 즐겁고 재미있게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내일 저녁 7시 예정돼 있고요. 이 붉은 기둥 검색기, 우라자차 검색기에 대한 활용 방법 특강도 준비돼 있고요. 매수해야 하는 눌림목과 매수하지 말아야 하는 이런 물림목에 대한 차이점, 또 마지막으로 두 멘토님들의 눌림목 관심주까지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다고 합니다. 또 더해서 현재 시장 수급 쏠림으로 어려운 시장에 이어지고 있죠. 이런 시장에 대한 명쾌한 해답까지도 내려드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냐? 두 분의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내 친구 눌림모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이 뜰 텐데요. 클릭하신 다음에 두 분 친구 사이죠. 7942 비밀번호 네 글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첫 온라인 공개 방송이고요. 방송 전에 이 채팅방 안에서 참여 링크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들어오셔서 필수 검색기 3종 세트와 이런 내일 온라인 강의까지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멘토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천하장사님 또 네. 지금 2분 정도 남았는데 네네. 눌림목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천하장사님이 조금 이제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 네네. 이런 종목을 좀 보면 좋겠다는 관심주가 좀 있을까요? 관심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제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오늘 제가 검색기를 보니까 한 두 종목 정도 포착이 됐더라고요. 종목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드려볼게요. 네. 자, 오늘 검색기에 나왔던 종목이 두 종목입니다. 라파스라는 종목이랑 KB금융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라파스라는 오늘 시장 흔들릴 때 그렇죠? 상승 나왔던 종목들. 네, 라파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라파스라는 종목은 차트를 봤을 때 뭔가 이 종목도 바닥권에 있고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어느 정도 지금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눌림목 타점이 있으면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당장 뭔가 여러분들에게 딱 관심주를 주기보다는 이 오늘 같은 경우 붉은 기둥 검색기에 이 종목이 포착이 됐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어쨌든 거래량이 실리면서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왔고 지금 신호 추세선도 어쨌든 색깔이 바뀐 상황인데 자, 이 종목이 우리의 타점에 어느 정도 오면은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눌림목 그러니까 붉은 기둥 검색기에는 두 종목이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네. 이 종목이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급등했기 때문에 분명 눌리고 나서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거다. 그렇죠. 라파스를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 차트 한번 볼게요. 이건 지금 카카오 차트입니다. 네. 카카오 차트인데 오늘 이런 게 많았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제가 이제 텔레파시로 한번 볼게요. 자, 카카오가 지금 이게 저점이잖아요. 네. 저점인데 보통 저점 이탈하면 매도해라 이런 의견 많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네네. 저점을 이탈 안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으로 느껴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탈 나오고 근데 희망을 주면서 아랫골이 달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카카오 같은 종목들, 내 종목이 저점 이탈했어요. 못 팔았어요. 이런 거는 당연히 기다려야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 종목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통 저점 이탈하면 팔아야 되는데 오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런 경우가 오늘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지는 뭐 제가 내일 방송에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하장사님을 제가 좀 당황스럽게 왜냐하면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시장 상황 때문에 저희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또 내일 또 시장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볼게요. 내일 시장도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내일 제대로 또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디슨. 저는 주식 천하장사였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네, 눌림목은 내 친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두 분의 멘토님들과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